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저는 인천 사는 34살 정민상이라고 하고요. 인테리어 관련돼서 이제 바닥 공사 쪽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랑 같이 해가지고. 저는 만으로 29.5살. 원래 간호조무사였다가 다른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무직 했다가 지금은 백수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언제쯤 결혼을 하셨어요? 18년도 4월. 만으로 거의 4년, 네. 5년 차? 4년 만으로 네. 4년 정도 된 건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30? 제가 29. 그쵸, 29이고 네, 됐고 제가 26? 6대죠. 어, 그쵸. 좀 일찍 한 편이죠. 두 분이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보드, 롱보드를 타고 있었어요. 스케이트보드인데 좀 긴 거. 거기 타다가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맞아가지고 제가 먼저 좀 들이댔죠. 이걸 보니까 확실히 모임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연애를 하셨어요? 6개월 만나고 결혼 준비한 게 6개월이에요. 그럼 6개월 만에 결혼의 결심이 선 네. 되더라고요. 왜 결혼을 이 사람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 자존감이 되게 낮았었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못 챙겨주니까 저를 챙겨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서로 어떻게 보면 성향이 조금 반대. 네, 네 조금 약간 처음엔 소심했고 저는 좀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한번 그러면 됐고 나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고 뭐 텐트도 쳐보고 막 이런 거를 하자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막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어 만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요즘 거의 안 하잖아 제 친구들도 네, 지금 솔직히 33넷인데도 안 하는 애들이 더 많은 이제 그건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하시게 되셨어요? 나이 관련해서 생각은 많이 안 했어요. 아, 네. 이 사람이다 해야겠다. 저는 원래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었어가지고 뭔가 가정 꾸리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냥 집에서 그 제 자취방에서 놀다가 이럴 거면 우리 결혼할까? 그래? 아, 이게 좀 앞에 얘기가 좀 더 있는데 자취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살고 있었는데 네네. 퇴근하고 와서 놀다가 새벽 1시에 들어가고 거의 출퇴근을 자취방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오가는 시간도 아깝고 어차피 잠만 잘 거면 집에 어머니가 야 너 그럴 거면 여기 숙박업소도 아니고 그냥 나가 살라고 막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진짜 잠만 자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 그냥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너랑 살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되게 속절속결로 진행이 됐어요. 결혼 네. 자체가 예, 저희는 나머지 결혼에 대한 얘기는 집을 찍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궁금합니다. 여기가 인천에서도 남동구 네. 어떻게 하다가 또 여기에 터를 잡게 되셨어요? 근처에 시댁도 있고 친정도 있고 그리고 교통도 좋아요. 간소거리가 인천을 몇 번 온 사람이라면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뭐 하다가 드래곤볼처럼 흩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살고 계신데 신혼 집이 여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이고 엄마 아빠도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혼집을 결정할 수 있으면은 아, 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거든요. 그럴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부인, 와이프가 있으면 사실 좀 서로 어쨌든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있어요. 살짝 떨어져 사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어떻게 또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다고 그러기는 그렇고 저희끼리 노느라 바빠가지고 많이 못 찾아뵙는 건 되게 죄송스럽고 막 그런 건 있는데 핑계 댈 게 하나가 줄어든 거죠. 멀어서 아. 못 간다라는 핑계가 없으니까 아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약간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집을 전체적으로 찍어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집의 모든 곳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한 번에 거실 겸 주방? 아 여기가 거실 겸 주방인 것 같아요. 그치 이쪽 네. 방 그리고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화장실 네 근데 이제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다이어트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그 실평수가 10평 베란다 빼고 아니 훨씬 넓을 것 같은데? 베란다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를 매매를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전세로 전세로?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제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제 경쟁 채널이죠 자취남이라는 곳에서 비슷한 집을 제가 한번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 매매를 했을 때 1억 후반대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되게 비싼 건데. 아 그래요? 네.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른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는데 W역세권이라 네네. 지하철이 지금 인천 1호선이랑 그냥 1호선 네네. 두 개가 다니고 버스 다 다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역세권 중에서도 역세권이거든요 이 동네가 4-5년 전이니까 아 그쵸 좀 네. 저렴할 때 좀 저렴할 때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같아요? 7천이에요 7천? 네.
7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 금액대라고 하십니다. 제가 사실 들어오자마자 너무너무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왼쪽에 색 돌잖아요? 키가 아니 아니 그래갖고 아 이건 어쨌든 그 중고차 매매 단지가 많으니까 그걸 하시나? 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키가 거기 이제 다 스페어들 맨 끝에 여분 키. 네, 아 이게? 네. 그러면은 바이크가 하나 둘 셋 넷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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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개만 이제 오토바이 키고 네. 여긴 이제 저희 일할 때 쓰는 차, 아, 차? 도착키, 그리고 이건 제 승용차. 이동수단이 4대인 거군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예. 와, 제가 생각하는 바이크라는 취미 자체가 뭔가 그러니까 일반 기준에서 아, 위험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이거 되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보는 사람마다 말씀하세요. 어, 그렇죠. 네. 어때요? 실제로 그런 취미를 갖게 되면은? 위험해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제가 타고 있지만 타라고 딱 권하기는 좀 그렇고 타겠다면 잘 탈 수 있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편이거든요. 말리지는 않아요. 저는 말리지는 않아요. 오래 탄 편이라. 아 그래요? 네, 10년 넘게 탔죠 저도. 아 그렇구나. 오, 신기합니다. 이제 이걸로 이거 너무 TMI다. 이거 너무 TMI. 너무 다른 사람 갈 뻔했어요. 오케이. 오른쪽에 이제 신발장에 신발장을 조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셨을 때 이런 옵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장 이런 게 다 있었었나요? 요거 있었고 이게 네. 이 하얀 애들은 다 있던 거고. 아 하얗고 이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이 친구들은 기본으로 있던 애들이고 아 네. 오케이 여기는 이 신발장이라서 아 이거 일할 때 신으시네요. 네 하나만. 아 혹시 군화인가요? 네 아직 안 버렸어요. 아, 저희 민방이 아니에요 이제? 맞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거를 붙여놓으셨네요 이렇게? 네. 아,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붙여놨었는데 안 뗐어요. 아 그래서 역시 드라이기나 이런 거 이제 유리공간인 것 같고 봉투 모아놓은 거. 어 봉투를 왜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생각보다 쓸 데 많던데. 고양이 응아를 네. 버릴 때든가 뭐. 그러면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들여온 친구인가요? 아 연애할 때. 연애할 네, 때. 자취방에. 아 원래 고양이를 좀 좋아하시는. 아니요 저는. 어 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 싫어했었어요.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둘 다 고양이를 좋아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또 이렇게 저희는 원래 본가에선 강아지를 키워요. 저는 강아지처럼 놀아주면 될 줄 알았는데 와이프는 이제 원래 고양이 카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잘해요. 냅두래요. 그래가지고 냅뒀더니 지가 먼저 치근덕 되기 시작해서 애교를 피우기 시작하니까 아 이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덜 줘야지. 네 맞아요. 신경 안 쓰면 와요. 그러니까 저 친구인데 특히나 더 그런 거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장실을 좀 먼저 네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 씻을 겸 이제 들어왔는데 너무 놀랐던 게 오른쪽에 습식 청소기 부품들이에요. 걸레 물을 적시면서 빨아들이는 네. 청소기가 있거든요. 닦으면서 빨아들이는 물이랑 같이 되게 청소에 진심이시군요. 네.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사달라 그래서 아 청소기를? 청소기를 신기하다. 네, 저도 신기해요. 아 근데 이게 나는 내가 같이 사는 사람 입장으로선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거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뭐 목걸이나 뭐 팔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흔한 거. 네. 근데 갑자기 정말 필요한 거 없냐니까 청소기 그럼 사줄 수 없냐고. 그 사진 막 영상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정 갖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사자 그래서 산 건데 되게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집이 몇 년 된 집입니까 여기가? 20년. 네. 20년 정도 된 집인데 진짜 깔끔해요. 집안일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싫어하는 나중에 큰일 하기 싫어서 작은 일 미리미리 해놓는 타입인데 그래서 하나씩 버리다가 오빠가 맨날 이러다 나도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 필요 없는 것만 버린다고 아직 필요하니까 안 버릴 거라고.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지금 화장실을 근데 여기 화장실 신기한 게 거울이 원래부터 있었던 네 얘도 같이 있던 친구 얘도 같이 있던 친구 요것만 저희가 달았어요. 아 이것만요? 네, 샤워 커튼 아, 물 튀니까 네 방 막으려고. 아 근데 거울 이렇게 큰 게 되게 좋다. 네. 엄청 크다. 어딜 가든 이제 보이니까 네. 넓어 보이는. 네. 나가기 전에 옷 한번 확인하기에도 좋아요. 여기서 딱 아~ 바로 보이는. 아 동선이? 네 여기서 이렇게 딱. 아 오, 이거는 화장실이 거울이 크면 이런 또 장점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슥 나가면은 오른쪽으로 돌면은 이제 여기가 어 침실. 그리고 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 네네 아 저기를 안 열어봤군요. 쓰레기통이 밖에 따로 네. 없어요 저희는. 아 신발장에 넣었어요. 두 분이서 있는데 이런 신발이나 이런 게 되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필요한 거 빼곤 다 버려가지고 한참 버렸네.
신어? 안 신어? 버려. 아 그만큼 어쨌든 이런 공간을 더 활용할 네. 수가 있는 거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슥 돌면 여기가 이제 침실.